삼순아. 아! 삼순아. 삼순아. 꺼져. 가끔씩은 자리가 하나 없다는 게 안 믿겨져요. 너 빨리 도망가가지고. 그럼 저러면 또 어디 숨어버리는 거예요 또. 품에 안아본 적도 없고 이렇게 쓰다듬어 먹은 적도 없어요. 우리 삼촌이 간식, 삼촌이 좋아하는 거 먹어야지. No. 다리가 이제 이랬어요. 이게 지금 뼈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희 부부는 솔직히 삼순이가 계속 저희 손 안 타도 돼요. 사람이 뼈가 나고 다니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다리를 치료해주고 싶은 게 제일 큰 거지. 몸이 다치면 그 어떤 동물도 훨씬 더 예민해지고 주변을 더 경계할 수밖에는 없어요. 치료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포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두려움을 줄여줄 수 있도록 안정제를 투약한 상태에서 포획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잘 먹어야 될 텐데 어쩔라나 모르겠네요. 경기가 막 심해져가지고. 괜찮아. 삼순아, 아유 이제 아픈 다리 고치러 가는 거야. 사람으로 치면 이제 정강이뼈 부분이 뭐 상단에 한 3분의 1 정도만 남아 있는 상태. 뭉퉁한 거에 이렇게 찍혔다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이 자동차 같은 거에도 껴서 바퀴가 밟고 지나가게 되면 아랫 부분은 괴사가 되면서 그냥 떨어져 나갔을 확률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인 통증에 시달렸겠다라는 게 저는 되게 느껴집니다. 일단은 우측 뒷다리를 완전히 절제하는 수술 필요할 것 같고 보호 수술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회복된다라고 하면 수술 후에는 보호자랑 관계 맺기가 지금보다는 훨씬 쉬운 조건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순아 고생했어. 너무 좋아요. 진짜 제가 얼마나 좋은지 아마 피디님 모를 거예요. 너무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안녕하세요. 사람이 이름을 불러주거나 아니면 눈빛을 맞추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거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생기려면 일단은 좀 한정된 이런 방 공간 한 군데서 반복적으로 이제 삼순이 이름 한번 부르고 반응하면 간식 하나 이렇게 던져주는 걸 한번 해볼게요. 딱 이 정도 거리 괜찮아요?
삼순아, 삼순아. 오, 좋아요. 옳지, 옳지. 옳지. 두 번째는 가벼운 터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행을 할 거예요. 옳지, 사랑해. 강압적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런 기분 좋은 터치를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손가락을 살짝. 아유, 사랑해. 어우, 좋아요. 오. 이번에 손 한 번. 오, 먼저, 아유, 먼저 나와. 1년을 저와 함께 숨만 쉬고 살긴 했지만 숨을 쉬었는데 이제는 이런 교감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열심히 노력하면 몇 달 뒤에